신비 아파트에 놀러오세요. 신비 아파트에 놀러오세요. 얘들아, 나 하리야. 나를 그리고 싶다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. 오늘은 나 하리를 그려볼래? 요호! 신비 아파트에 하리를 그려봅시다. 경민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. 원래부터 뭐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그리게 됐네요. 도롱이가 귀여운 하리로 그리자고 해서 귀여운 하리로 그릴 겁니다. 얼굴이 이렇게 크고 몸은 요 정도로 작은 하리를. 일단 머리카락부터 그리세요. 아니, 얼굴형부터 그릴 거예요. 얼굴부터. 자, 따라오십시다. 딱. 내려오고 볼살 살짝 통통하게. 그리고 볼살 살짝 통통하게 온 다음에 같이 올라가고요. 여기 머리카락 앞머리 이제 그릴 거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또 여기까지 쭉 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부족하면 좀 더 그려주고요. 여기 머리 그래서 여기 옆머리 있지? 귀 옆머리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그려주고요. 귀를 그려줍니다. 그리고 여기도 아까처럼 옆머리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또 귀 뒤에 보이고요. 여기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나와서 머리 이렇게 둥글게 그려줄 건데 여기까지 올 거예요. 쭉 여기까지 됐어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살짝 들어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여기까지 와야 돼. 머리가 귀 옆에까지 됐습니다. 아, 머리 살짝 괜찮아요. 여기 머리 끝 오른쪽에 그려주고 포니테일로 묶었죠. 이렇게 뿅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가서 고무줄까지 들어갑니다. 이제 눈을 그려줄 건데 눈 엄청 커요. 눈 엄청 크게 이쁘게 그려줍시다.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려졌지? 그 다음에 눈 눈동자 안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반짝이는 거 있죠? 여기 반짝이는 거 하나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안에 검은 눈동자 이렇게 그려주고요. 눈 살짝 대충 그릴 거야. 좀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그린 다음에 여기 눈썹, 속눈썹 여기 이렇게 살짝 삐죽하게 그려주고요. 대충 그릴 거야. 대충 그리는 거. 이렇게 그려주고 속눈썹 삐죽하게 튀어나오고요. 눈 그려주고 아까처럼 눈동자 그려주고 색칠 안 색칠 도롱이 벌써 코랑 코랑 입까지 그렸어? 벌써? 눈동자 왜 짝짝이 됐어요? 그냥 다음에 눈썹 이렇게 위쪽에 하나 그려주고 여기도 하나 그려주고 코 조그맣게 살짝 입은 웃고 있는 입으로 혓바닥도 그려주고 입 안쪽은 까맣게 색칠을 해줍니다. 여기 볼살 위에 볼터치도 그려줍니다. 얼굴 완성! 도롱이도 이쁘게 그렸다.
이번에 몸을 그릴 건데요. 입 밑에 이렇게 목 그려주고 후드티 입고 있는 후드티 입혀주고 몸통 쭉 내려오고 티셔츠 그리고 팔을 이렇게 내려주고요. 그냥 팔을 아무렇게나 그럼 이제 여기 뒤로 하나 넘기고 있고 여기 하면 이렇게 돼 있고 반바지 입고 있는데 하리. 지금 반바지 입고 있는 거 그린 거예요. 그릴 거예요. 네, 손 네 개 그려주고 여기는 접은 팔을 그려줄 겁니다. 아, 접은 팔. 여기 주먹 쥐고 있어. 이렇게. 주먹 쥐고 있는 팔 그려주고 호롱이 지금 아무렇게나 혼자 아니, 막. 도롱인데 그냥. 아 도롱이 혼자 지금 아무렇게나 막 그리고 있죠. 말을 잘 안 듣기 시작을 했어요. 어떡하죠? 여기 해골 모양 티셔츠 무늬 그려줄게요. 고스트볼은 대충 이렇게 그려줄까요? 이거 작아가지고 그리기가 어렵습니다. 반바지 입고 반바지 그려주고 귀여운 팔 다리 해주면 하리도 완성. 하리도 완성. 손 뒤로 간 거야? 여기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. 잘 안 보이니까. 이렇게. 오 도롱이도 잘 그렸다. 입 안에 좀 색칠해 줄까? 안 색칠아. 완성. 색칠해 봅시다.